낯설사계 이번 편 다들 보셨죠? 또 스포가 올랐다고 해서 장안의 화제입니다. 사계 스포 진실을 말해준다 라고 올라온 글입니다. 15기 영호는 18기 정수과 체커 맞고 형커도 맞다. 5기 정수는 18기 정수 원픽으로 가다가 15기 영호한테 뺏긴다. 15기 순자는 5기 정수 쫓아다니다가 18기 광수한테 영혼까지 털리는, 결국 15기 순자 운다. 5기 정수는 끝까지 18기 정수 픽 유지. 19기 영수군 15기 영호한테 관심 보이는데 못쏠 특성상 플러팅을 제대로 못한다. 하지만 21기 영수의 집착 발동으로 19기 영수 감정 안 좋게 된다. 13기 영철 간제비로 간보는데 여자 출연자 관심 못 받는다. 남은 여출 2명 모두 관심 못 받고 쩌리로 끝난다 라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계 핵심 포인트까지 딱 집어준 상황. 15기 영호, 18기 정숙, 5기 정수 3강 라인, 5기 정수, 15기 순자, 18기 광수 순애보, 15기 영호, 19기 영숙, 21기 영수 눈먼 사랑, 13기 영철 짜장파티, 쩌리 2명의 여출은 병풍행. 이번 사계에 4개월짜리고 16회 예정이다 라고 너무 자세하게 스포가 올라왔어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현재 댓글 반응은 제작진이야? 크크크크 18기 정숙 15순자 둘 다 성형티 팡내는 성형 미인들인데 18정숙이 더 인기 많나보네. 15영호 외모는 낯설 역대 1위 같은데 18영호보단 낫지 크크크크. 뭔 사결이나 하냐, 말이 되냐. 여름철에 찍은 거 지금도 더운데 눈 펄펄 내리는 겨울까지 본다고 그렇게 사계가 오래 한적 있냐. 이걸 사결하면 미친 거 아닌가. 반박씨 당신의 말이 맞아요.